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풀어드리는 독설TV 설채연수 이사입니다. 장난감이 많아야 돼요. 맨날 바뀌고 놀 수 있는 게 많아야지만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또 정신적 활동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이에요. 트레이닝. 강아지들도 교육을 하면 사실 우리가 칭찬을 통한 교육을 하면 강아지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야 이게 자꾸 우리 단어를 바꿔야 돼요. 훈련이란 말도 쓰면 안 돼. 훈련이라고 하니까 자꾸 되게 어렵고 무섭고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교육도 조금 그렇다. 놀이. 네. 강아지들한테 뭔가 가르친다는 건 강아지들 입장에서 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하고 보상도 나오기 때문에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강아지들의 에너지를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가장 많이 뺏는 교육이 원래 자신감 교육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101 게임이라고 해요. 101 게임. 이걸 해보면 강아지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게 될 텐데 사실 그런 에너지를 쏟아주지 못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서 우선 검색은 독 쉐이핑 게임이라고 써보세요. 독 쉐이핑 게임. 쉐이핑이라는 게 행동을 조각하듯이 차근차근히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육 방법을 쉐이핑 게임이라고 하는데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금 이분은 소피아인이라는 분이고 제가 직접 미국에 가서도 만났던 분이고 저를 행동하게 끌어들이신 이분이 저보러 들어오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보고 좋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인데 목표는 뭐냐면 이 강아지가 박스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억지로 집어넣거나 이 안에 간식을 넣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두 발만 들어가면 되는 게 목표예요. 이거 네, 지금 뭐라고 하죠? 지금 소피아인이 yes, yes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yes가 뭐냐면 제가 세탁에서 많이 들고 다니는 그 클리커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 그게 내가 잘한 행동이야. 그래서 yes 뒤에 계속 간식을 주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클리커를 쓰거나 아니면 뭘 하죠? 세탁에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퀴즈 낼까? 옳지를 많이 씁니다. 옳지. 처음엔 이렇게 박스 안에 쳐다만 봐도 예스 하고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느 순간 다리를 넣어요. 네. 점점 행동을 크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을 점점 늘리는 거예요. 다리를 넣어놓고 있는 시간을. 생각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다리 아예 딱 넣었을 때 칭찬을 하고. 목표는 두 발이 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강아지들 다 할 수 있어요. 얘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홈플레이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집에 이렇게 지금 집에 가만히 있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머리 뇌를 움직여야 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좀 넘어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하게 하는 교육인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박스 하나 가져다 놓고 박스에 관련된 어떠한 행동을 해도 쳐다만 봐도 코로 터치를 해도 발로 터치를 해도 들어가도 아니면 뭐 엎어트려도 그냥 칭찬하고 간식 주세요. 쳐다만 봐도 옳지 하고 던져주고 치기만 해도 옳지 하고 던져주고 이게 에너지를 쏟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키워주는 정말 좋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정신적인 부분을 우리가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못하니까 정신적인 부분에서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첫 번째가 숨바꼭질과 같은 보호자와 같이 하는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가 밥그릇을 치우고 혼자 좀 스스로 놀 수 있게 해주는, 집안을 움직이면서 이 머리를 써서 간식이나 사료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 있고요. 세 번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쉐이핑 게임. 뭔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보호자한테 칭찬받는 이런 교육을 해주면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씩 3번 정도, 그러면 한 30분 되겠죠. 이렇게만 놀아줘도 강아지들 되게 재밌어하고, 산책을 하는 것만큼 에너지를 소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